이번 시간에는 552페이지 주택건설부터 함께 봐나가십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게 주택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작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지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3기 신도시는 바로 공공택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공공택지는 공적 사업 주체가 토지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겠습니까? 강제 수용하겠습니까?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 수용 사용 방식으로 택지를, 땅을 확보하고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것을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는 6만 6천 세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현대나 대우나 삼성에서 혼자 건설하겠습니까? 여러 회사에서 만들겠습니까? 여러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공공택지에 해당되는데 여러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그게 주택단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저 공공택지와 관련되어서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거나 또는 행복도시 우리 세종시 만들기 위한 땅이라고 하면 수용 사용 방식이란 말이 별도 없다 할지라도 따로 없다 할지라도 걔는 뭐다? 공공택지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8회 때는 산업단지 만든다 그걸로 수용 사용이란 말 없이 산업단지 만든다 해서 공공택지로 구분하는 것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도 작년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에 맞물리는 시사적인 문제로서 공공택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택지는 여러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이 주택단지는 조성된 이후 28이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각각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8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돼 있는데 공구별 분할사업 할 수 있죠. 각 공구별 분할 요건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것. 한 개 공구가 300세대라면 다른 한 공구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구별 분할사업 가능한 주택단지의 규모는 600세대 이상일 때만 공구별 분할사업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500세대를 공구별 분할 사업한다. 이런 취지로 넣으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공구별 분할 사업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공구별로 가능한 절차는 착공신고와 사용검사에 대해서만 공구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틀린 것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못 봤다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택단지에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각각 설치하게 되는데 주택은 부엌과 욕실을 갖췄을 때 주택이고 없으면 비주택입니다. 다만 이런 주택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 주택이 있고 이 준택은 29회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오노닥이란 말로 대신 하시는데 특별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 범위에는 공간과 기숙사는 포함한다 빠진다. 그래서 6가지 주택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분류하게 되었을 때 자금 차이로 분류하게 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하고 저 국민주택은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국민주택은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것 기억하시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만 1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에 만들어진
국민택이라면 무조건 85. 도시에게 만들어진 국민택이라면 무조건 85입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에 건설한 국민택이랄지라도 그 크기는 85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된 다양한 주택이 있는데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있다고 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반값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MB 때 도입한 정책 제도로서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40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갱신과 관련되어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 75%가 원한다면 계약 갱신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MB 때 도입한 것이 MB 때 도입한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에 건설하는 300세 미만의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하는데 도시 지역에 만들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최대 세대수는 300 미만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과 원룸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원룸택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최대 주거자 면적이 50, 투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비도시형 생활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원룸택만 예외 인정되는데 주인이 거주하기 위한 딱 한 세대 그 크기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 원룸택이 만들어지는 곳이 상업적이나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세대 제한 없는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올해 시험에 나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게 됩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 주택은 셰어하우스와 달리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과 부엌을 함께 사용한다, 따로 사용한다, 따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을 파악해 주시고 그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구분된 생활 공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없다를 있다로 바꾸고 있다를 없다로 바꾸는 것이 요즘 시험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적용 대상으로 최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용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 만들게 되면 주차장 문제 등의 다양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 세대 구분용택은 전체 세대 중에 얼마까지? 30%, 10분의 3까지 가능하고 전체 주거자 면적의 10분의 3까지 가능한 반면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그런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까지만 그리고 한 개 동에는 그 세대에서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왜 하나는 10분의 3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분의 1. 왜 하나는 3분의 1이고 왜 하나는 10분의 1만 허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택의 경우는 애초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기 때문에 전체 세대 3분의 1까지 가능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10분의 1까지만 세대 공동택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명이 긴 주택입니까? 장수할 수 있는 주택입니까? 수명이 긴 주택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한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변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쉽게 내부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실 주택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장수명 주택의 경우는 특이하게 허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내부 구조 변경할 수 있는 주택이 장수명 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단지에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부대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딸린이라는 말 쓰게 되면 모두 부대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복리설은 생활 복리를 증진시킨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아파트 단지에 단지내 관리사무소가 존재한다고 하면 걔는 부대설이고, 놀이터가 존재한다고 하면 복리설이며, 단지내 상가가 있다고 하면 복리설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간선시설이라는 개념 보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입도로와 지역 난방시설이라고 하면 걔는 간선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기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외부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는 기간시설을 일부 포함한다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자주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단지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화 현상을 보일 수 있고, 그 노화 현상을 보이게 되었을 때 재건축하거나 리모델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과 관련되어서는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대수선형의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뭔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중에 증축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전유 부분만. 원칙적으로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다? 30%. 세대 주거지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까지?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하시고, 여기 증축형 리모델 사업에 있어서는 세대수 증가형과 수직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되게 되는데, 세대 증가형은 15%, 수직 증축형이라면 최대 3계층,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 시행 시에는 구조도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여기에서 두 문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 장짜리 가지고 계속 이걸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거 자주 보시면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552페이지에 주택건설을 함께 반항하십니다. 우선 1항 보시게 되면 사업체라는 말 찾으셨죠. 그리고 제2항에는 등록사업주체, 정확하게 말하면 등록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 넘기시면 557페이지 보시니, 557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라는 말 찾으셨죠.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라는 말 찾았습니다. 잠깐 보시니 세대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가로 속에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포함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559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택조합 찾으셨죠. 그리고 주택조합 별표 해놓습니다.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재재작년에 나왔고, 한 최근 5, 6년 사이에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되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주택조합은 매년 시험에 반복되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나온다 보시는데, 올해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 국회의원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립 요건을 개정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마 7월달 확정되게 되면, 7월달 확정되게 되면 지금 바뀔 내용을 공부했다가는 그때 가면 더 헷갈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 575페이지에 제2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 찾으셨죠.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575페이지에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봐주십니다. 다시 552페이지로 와주십니다. 네, 주택법은
진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세 번만 같이 제대로 하면 나오는 문제 다 푸시더라고요. 이게 쉬운 법입니다. 얘가 건축법과 비교하게 되면 건축법보다 훨씬 쉽고, 건축법이 국토계획법과 또 비교하게 되면 국토계획법보다는 또 만만합니다. 지금은 고개가 좌우로 움직이시지만 한 7월달 정도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주택 절차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라는 것을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조선할 수 있고, 건축허가 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신고하게 되면 착공신고한 후부터 며칠, 건축신고하면 5일 내 수리여부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착공신고하면 3일 내 수리여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전부 완료하게 되면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승인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7이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과 관련된 처리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30세대 이상의 8집 분양할 집을 만들고자 하면 저 건축주가 사업 주체로 바뀌고, 저 사업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받음으로써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되면 5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사 착수는 2착이었죠. 건축신고의 그는 1착, 공장에 대해서는 3착,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5착,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자는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사용검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데, 법이 서로 다르다 보니 건축주가 주택법에서는 사업체로, 건축허가가 사업계획 승인으로, 사용승인은 사용검사로 바뀌어 표현합니다. 만약 같은 용어 사용하게 된다면 준용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주택법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법의 독립성을 인정하고자 비슷한 절차인데 불구하고 달리 표현한다는 것만 파악하시면 건축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체계만 잡히시게 되면 얘도 좀 수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이 주택조합에서 문제 하나 나옵니다. 뭐 나오겠습니까? 주택조합이 올해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매년 시험 문제 하나 나옵니다. 올해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취지 정도만 파악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개인의 돈벌이에 이용됩니까?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합니까?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과 달리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 용지 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주택건설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 제도를 따로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저 작년에 잘못 찍은 게 있거든요. 주택상환사채 나온다고 뻥쳤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시험에 나올 거라고 이야기 될 겁니다. 그래서 용지 확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해주시고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보통 세 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파트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나올 때는 이미 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사업체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 분양 후 시공 제도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체가 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돈을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을 미리 받고 선수금 형태입니다. 나중에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체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 갑자기 파산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도망가게 되면 많은 입주 예정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체 자격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해버립니다. 덕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에 해당되는 공적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대상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고 저 공공을 제외한 자는 누구이다? 민간입니다. 저 민간 중에 사업계획 승인대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주택조합이나 등록사업자가 된 때만 사업계획 승인대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개정이 요즘 국회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천천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개정될 내용을 무시해버리고 등록사업자에 관한 문제를 따로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체 파트에서는 딱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552페이지입니다. 등록사업자 찾았습니까? 연간 추정수입니다. 이 말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말합니다. 1년 동안 단독택 20호, 공동택 20세대 이상 건설하려는 자, 그리고 도시형 세주택의 경우는 30세대 이상 건설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등록 대상과 관련되어 1년 동안 단독택이건 공동택이건 관계없이 20호, 20세대 이상 건설하려는 자,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하는 때는 얼마? 연간 30세대.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 것입니까? 규제를 강화시킨 것입니까? 혜택입니다. 만약 도시형 생활택을 30세대 미만 만들게 된다면 건축 허가 받고 만들 수 있거든요. 도시형 혜택을 30세대 미만 만들게 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데 단독택이나 공택을 20호 2세대 이상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등록해야 되고 20세대 미만 만드는 때만 등록하지 않고 1년 동안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보다 얘는 10세대에 등록하지 않고 더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규제 완화에 해당되게 됩니다. 저 도시형 혜택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 등록하지 않고 1년에 도시형 혜택을 30세대 이상 만들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교도소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형 혜택은 완화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연간 대지 조성 사업을 만 제곱미터 이상 하려는 자는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지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면 얘는 예전에 농지나 산지이겠죠. 농지나 산지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그것을 대지 조성 사업이라 하고 그걸 만 제곱미터 이상 하는 때는 뭐 해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개론이나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부동산 개발업 공부하셨습니까? 부동산 개발업. 조금 하셨습니까? 여기 부동산 개발업에 하고자 한다고 하면 대지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부동산 개발업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주택법령에 따라 등록사업자 된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배웠습니다. 괜히 안 치겠습니다. 개발은 버리시고 그냥 주택법만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등록 없이 내가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5천 조메타 미만일 때만 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대충 1,500평 이하입니다. 그리고 1,500평 이하에 대지 조성 사업해서 만약 전원주택 만들게 되면 우리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전원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만들게 된다면 보통 도로 포함해서 300평씩 쪽에 분양하게 되는데 이걸 한 다섯 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한 제가 한 필지 이야기 들어보면 지역마다 좀 차이 나는데 한 3천에서 5천 정도 남다고 합니다. 근데 신경 쓸 게 꽤 많습니다. 특히 만약 세종시는 좀 아니겠지만 뭐 공주시나 또는 지방도시에서 전원주택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지역 마을 발전 기금을 얼마씩 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 받는 절차가 좀 꽤 까다로울 수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동산 개발업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동네 좀 목소리 많은 사람이 있고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내 편으로 만들게 되면 좀 쉽게 개발하고 분양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1년 동안 뭐 해라? 20. 도시건설택은 30. 대지중사업이란 만 이상일 때 미리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2번 보시게 되면 등록기준과 결격사유 찾으셨죠? 1번 등록금입니다. 자본금과 관련되어서는 3억 원 동그라미 놓습니다. 개인의 교훈 자산평가액이 6억 원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교훈은 법인의 2배 이상이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자와 관련되어 한 명 이상 후한테 등록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가시고 등록 절차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4번 등록 사업자의 시공 기준이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십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주택건설공사 시공하려는 시공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리고 박스 보시면 자본금이 5억 이상일 것, 개인의 기원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일 것, 5억 동그라미 10억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전문기술자 3명 이상 보유할 것, 3번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일 것, 5년부터 100세대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보실 게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등록한 사람은 세종시에만 주택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건 대구, 부산에서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되어서는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장인데 얘만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 시에 가출 요건으로서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3억 원. 그래서 자본금이란 말 쓰게 되면 법인과 관련된 자산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 등록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건축 토목 분야의 기술자 한 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행이란 말과 시공이란 말을 구분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시공은 공사만 담당하는 자인데 이들은 시행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시행은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자를 시행자라고 공사만 담당하는 자를 시공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몇 년간 유치권이 형성되어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자는 끝에 보면 뭐뭐 종합건설이라 되어 있을 겁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일반건설을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우건설이나 대림은 주택법에 따른 등록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두 가지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뭐하기 위한 등록이다? 시행하기 위한 등록이라고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행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시공의 반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직접 시공까지 할 수 있거든요. 저 직접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고 하면 원래 시행하기 위한 법인의 등록 요건은 자본금 3억인데 시공이라는 두 글자 더하면 자본금은 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곱하기 하면 10억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할 때는 전문 기술자가 한 명 필요했지만 시공이라고 하는 파트까지 담당하고자 한다면 2 더하면 전문 기술자는 3명 이상 확보한 때 시공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법 참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시공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더하기 2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최근 5년 사이에 주택 건설 실적이 얼마 이상일 것.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시길 등록사업자는 연간 20호 2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등록했거든요. 5 곱하기 20 하면 100. 최소한 저 등록사업을 5년간 유지했다고 하면 충분히 시공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예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원래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는 시행하기 위한 등록한 것입니까? 시공하기 위해 등록한 것입니까? 시행. 그자가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면 2를 더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렇게 등록한 등록사업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필수적 등록 말소로서 거대란 말을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55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5번 등록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록 말소 등으로서 단서 찾으셨죠. 이거 5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 말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여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하게 되면 99%의 법률에서 필수적 말소하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중개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에 등록증 대여한 경우. 등록증 대여 가로 해놓습니다. 이걸 줄여 거대라고 표현하게 되면 필수적 등록말 사유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 등록한 자이고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택조합은 계속 유지한다? 해산해버린다? 해산해버립니다. 주택조합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주택건설과 관련된 전문지식은 계속 승계되겠습니까? 단절되겠습니까? 단절되기 때문에 이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류나 하자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누가 공동사업해야 된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 하여야 합니다. 주택조합은 단독으로 사업 시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임의적 공동사업체라 되어 있지만 이건 무시해버리시고 주택조합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리고 559페이지를 다 놓습니다. 주택조합 찾으셨죠? 별표 3개 놓습니다. 올해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우선 2번 보게 되면 주택조합의 종류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1번 잠깐 봐주십시오. 3번의 1번입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된다. 인가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지의 80% 이상 80% 이상 추천합니다. 도지 사용권은 확보해야 한다. 이게 올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소유권입니까? 사용권입니까? 사용권 확보하면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게 되면 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지의 30%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고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때 조합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소유권은 권리 능력 없는 비법인은 부동산, 돈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건 소유권입니까? 총유입니까? 비법인이 재산. 법인격 없는 게 비법인이거든요. 법인격 없으면 권리능력 있다 없다. 권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법률을 지금 개정 입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게 되면 이 비법인인 경우 권리는요 비법인인 경우 법이 특별 인정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할 수 있거든요. 법이 특별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되어버린다고 하면 완전히 주택조합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30%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려고 되어 있는데 저 30% 이상의 땅의 소유권 확보하고자 한다면 그 돈이 막대합니다. 그걸 동원할 수 있는 실적인 사람이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렇게 주택조합과 관련된 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7만 6천 세대 정도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택 만들겠다고 조합설립 인가받았는데 저 10년 사이에 딱 만들어진 게 4천 세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만들겠다 해놓고 한 5%만 조합택 건설해서 조합원에 공급했고 나머지 95%는 나몰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통 5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업무 추진부를 해서 한 3천만 원 그리고 조합 가입비 2천만 원을 내게 되는데 그 5천만 원 곱하기 아니 그냥 1천만 원 곱하기 7만 6천 세대면 그 돈 꽤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은 누가 다 쓰셨겠습니까? 조합요원이 아니라 조합장 께서 쓰셨을 거고 나중에 우리 중에 꼭 조합장이 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저도 꼭 끼워주십시오. 저도 눈문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저렇게 5%의 실적이 나온 주택 조합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좀 뭐 규제를 가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저게 개정되게 되면 주택 조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통째로 바뀌게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올해도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십니다. 이번 설립신고란 말 찾으셨죠? 설립신고란 말 찾았습니다. 국민대 공급받기 위하여 가로 해놓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 직장주택조합 주청했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만 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제 생각에 7월달 가야지 나머지 주택조합은 할 수 있습니다. 법 바뀌는 거 한번 봐보고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이해하실 것은 현재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이 있는데 이러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 군, 구청장에 인가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인가 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인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조합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는데 직장주택조합은 공공 아니죠. 민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민주택이 되기고자 한다고 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받아 건설해야 되는데 직장주택조합이 만든 조합주택은 조합원이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받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급받게 되는 국민주택은 직장주택조합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남이 건설한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조합 구성원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없다. 주택조합은 국민주택 건설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공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할 때만 국민주택이고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돈이 나와야만 국민주택인데 이번에 조합주택 만들게 되면 조합주택의 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재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공공이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 하면 남이 건설한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조합 구성원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 제도이거든요. 그런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뭐하고?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직장주택조합의 원칙적인 설립 방법은 무엇이다? 인가제인데 국민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조건 달린 국민주택 공급이라는 조건 달린 직장주택조합 설립에 있어서만 뭐하고? 신고. 원칙은 인가제이지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는 말 달렸을 때 그때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고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조합주택을 건설한다? 신고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은 남이 건설한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목적일 뿐 직접 주택 건설하는 자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표정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559페이지에 주택조합 설립 방법은 원칙적으로 인가받아 설립하게 되는데 우리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가로 속에 신고 대상 직장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조합은 인가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신고하고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전제 조건이 달려야 됩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한자는 560페이지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 설립한 때만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십니다.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문제는 다 풀어보셨습니까? 질문할 건 없으십니까? 아, 2번, 2번은 아, 2번, 1번은 1번은 안전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답은 5번입니다. 답은 이미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번은 답이 3번인데, 3번인데 동그라미 2번 건축위원회 심의 받은 자가 심의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축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효력 심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말은 사전 결정과 똑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오긴 예, 나오긴 나오는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 결정 통지 받게 되면 2년 내 건축과 신청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한다. 그것과 똑같은 제도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5번 이해되십니까? 2번의 5. 단층 건축물을 바닥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단층이면 1층이거든요. 1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예. 그리고 3번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을 증축했을 때 10분의 3 이상을 증축했을 때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이 되게 되는데 잠깐 옳은 것 1번 틀린 1번이 틀린 지문이고 1번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주요 구조 배치하지 않고 공동택의 경계벽을 수선하는 대선하는 자는 신고하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경계벽 앞에는 항상 다가오 다세주택 나왔을 때만 다가오 다세주택 나왔을 때만 그게 대선이고 공동택 경계벽 수선한다고 하면 대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에 그리고 3번은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기간은 3년입니다. 제한기간이 2년으로 하고 1회 1년 범위 내 연장하기 때문에 3번 틀립니다. 그리고 4번은 건축허가 받은 자가 착공신고 전에 경매로 대지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경과하여 공사 착수가 불가능 판단하면 건축허가 취소해야 한다.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한자가 신고일부터 1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취소 대상 아닙니다. 건축신고는 실효 대상이지 취소해야 한다. 이 말은 건축허가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1번이 정답이 아니라 4번을 정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 표기했나 봅니다.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예. 그리고 4번은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은 사용성의 기준으로 5년 지난 날이 아니라 10년 경과되었을 때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6번은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하려면 특별시장 관리시장 빠져야 됩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관리시장 빠지고 시군구청장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7번은 264, 364 기억하시면 공장 나오면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가 6m 돌에 4m 이상 접해야 되기 때문에 7번은 답을 1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 틀린 거 찾도록 돼 있는데 저 이거 진도 나간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진도 나갔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도록 돼 있는데 이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의 심의 거치도록 돼 있고 이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의 높이 다르게 정할 수 있고 3번 전용 주거지역에 9m 이하의 건물 건축하는 경우는 1.5m 이상 띄어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가로구역에는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답 5번입니다. 8번의 답이 5번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은 높이 제한 적용한다? 높이 제한 배제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이 5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실수 많이 했나 봅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공개 공지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공개 공지를 설치한 경우 건폐율 1.2배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2배 앞에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나와야 되지 건폐율 뒤에 1.2배 나오면 그 질문 틀립니다. 대신 우리 기억하시길 공개 공지 설치하면 건폐율 완화할 수 있다. 맞죠? 1.2배라는 숫자 나오게 되면 앞에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나와줘야만 맞는 질문이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10번은 답이 5번입니다. 우리 종, 업, 운, 판문서 기억나신다면 업무실로서 바다 면적합 5,000m 이상은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죠. 제가 두 군데나 틀리겠나 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